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오늘 엔터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엔터주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섹터들 중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섹터 몇몇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는 섹터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연초 대비했을 때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양 지수 대비했을 때 뭐 엔터 4사라 불리는 뭐 하이브라든지 JYP, 뭐 SM,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그 지수의 어떤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좀 그러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가 부진의 원인은 결국 이제 앨범 판매량이 역성장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본격화된 좀 중국의 K-POP 앨범 공동 구매 감소가 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작년 8월에 공정위에서 조사 이후에 좀 과도한 플랫폼 앨범에 대한 밀어내기 판매량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러한 측면에서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축소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뭐 엔터테인먼트 성장이 좀 멈춘 것이 아니냐라는 좀 그러한 부분이 좀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은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주가가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주가의 하락 자체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좀 과도한 어떤 주가의 하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지금 주가가 좀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좀 반등의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제가 볼 때는 좀 반등할 수 있는 반등을 어떤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신규 IP라고 하는 특히 이제 신인 가수들의 어떤 데뷔가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하이브라든지 뭐 JYP, SM 같은 경우는 올해 네 팀이나 지금 이제 각각 데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YG 같은 경우도 한 팀이 좀 어떻게 보면은 데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신인 그룹 같은 경우는 엔터 4사에서 거의 한 13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제가 볼 때는 IP의 등장은 상당히 반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존의 그룹들의 어떤 컴백이 이어지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트와이스, NCT 드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1분기에 컴백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분명히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제 조금씩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를 좀 제외하고 대부분의 좀 지금 엔터 3사라고 볼 수 있는 뭐 JYP라든지 SM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 글쎄요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과소평가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제외하게 된다고 하면 뭐 콘서트라든지 뭐 MD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매출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과도한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는 이러한 부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돋보이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지금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 말씀을 주시면서 올해는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픈AI의 이 샘 올트먼이 오늘 방한을 합니다. 자, 관련해서 수혜주 찾기가 조금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샘 올트먼이 그동안 석 달 동안의 계획을 짜서 오늘 이제 19시간 가량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을 만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처럼 오픈 AI,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형 AI의 대표 주자인 이 샘 올트먼이 한국에 굳이 찾아온 이유도 AI 자체 서비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GPT 스토어에 대한 어떤 홍보보다도 오히려 자체 전용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협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강하게 육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3 관련 종목들이 이제 지난 일주일 사이에서 등락폭을 조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분들의 공급 쇼티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샘 올트먼 입장에서는 차기형 모델과 그리고 HBM4까지도 앞으로 차후 모델까지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사를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올트먼이 이번에 펩스, 즉 우리가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와 또 논의를 진행을 했다고 2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미국 내에서의 제조 부활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으로부터의 AI 시장 선점에 대한 부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관계에서의 우호적 그리고 경제 동맹으로서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텔의 입장에서는 만일 올트먼이 단일의 팹 건설을 하게 된다라면은 향후 6천 명의 건설 인부들이 3년 동안 건설을 하는데 총 100억 불 정도의 소요가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소요를 해석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규모 파운드리 및 양산 체제를 구축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점을 맞추고 있다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칩스 즉 우리가 반도체 지원법을 믿고 20조 가량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공장을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세액 공제 보조금 즉 이제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받는 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믿으면서 보조금 믿고 공장 지었는데 사실상 영업이익 부분들이 조금 하회하지 않겠냐 우려도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만일 트럼프 후보가 다시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이 칩스 법안도 위험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도체 산업을 쉽게 손에 놓을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타이완이 침공했을 때 미군의 개입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타이완이 현재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모두 가져갔다. 똑똑하게 우리의 사업을 빼앗아갔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도 어느 정도 실적으로 견인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은 장기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생성형 AI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패키징 기술은 TSMC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파운드리 및 패키징 기술을 고려한다면은 차후 TSMC를 넘어설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만일 이제 AI 관련 그리고 HBM3 관련주들이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을 때는 충분히 현금 여력 있는 분이라면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샘 올트먼 오늘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AI 상황 알아봤는데요. AI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네, 저는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갖고 왔는데 바로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4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 한 6천억 이상, 영업이익은 863억 정도가 좀 기록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전국이라든지 뭐 세븐틴, 뭐 엔하이픈 등이 어떻게 보면 좀 앨범 판매량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분기 최대 지금 판매량인 한 1,370만 장 정도가 좀 기록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음반 매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년 4분기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좀 연차가 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3년차 이하의 라인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같은 경우가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인 즉슨 아직도 더 활동 기간이 많이 남았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앨범이라든지 뭐 콘서트에 대한 부분들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작년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엔터 4사 중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증권가에서 상당히 뭐 최선 호주를 꼽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설명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게 중국의 공동 구매 관련된 부분들 요게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하이브 정도만 이 리스크에서 조금은 비껴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중국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같은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음원 매출이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고리스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측면에서 다른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상황, 여기에 중국의 공급 리스트를 벗어날 수 있고, 특히 이제 아티스트 자체가 좀 저연차가 좀 많기 때문에 결국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많다는 점,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하이브의 상당히 큰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코스피랑 차트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1월 2일 거의 고점으로 해서 뭐 계속해서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좀 저점을 좀 잡으려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6만 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엔터주 중에서 하이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성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공구 리스크에서 좀 떨어져 있다는, 한 발 떨어져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니오테크닉스입니다. 삼성전자향 레이저 커팅 장비 양산평가 협약을 받은 지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좀 덜 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차기 시장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자신감을 한 번 더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디스코가 사실상 석점하다시피 점유율을 높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니오테크닉스가 삼성전자와 함께 이런 커팅 장비를 양산하게 될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공급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이저 그루빙 시장 그리고 스텔스 다이싱 장비 시장이 연간 4천억 그리고 2천억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소부장주의 독립을 지난 2000년, 20년, 21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발판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향후 이런 커팅 장비까지도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앞으로 점유할 수 있는 니오테크닉스의 역량들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레이저 장비들 같은 경우 이번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서도 탑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의 HBM3 양산 능력에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주가가 지난 19일, 18일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고 이미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도 22일 전후로 해서 이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있는 거래일 5일 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들이 좀 많았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의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인 21만 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8만 원을 제시를 드릴 텐데요. 이 18만 원 선에 대한 하방 지지선을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하시는 것을 조금 더 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오테크닉스까지 알아봤습니다. 목표가는 21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